자, 하나, 둘, 셋. 네, 리플레이. 오케이. 아, 자, 오케이, 오케이. 자, 다시 하나, 둘, 셋. 리플레이. 아, 자. 자, 오늘은 드론과 종이 비행기 대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드론과 종이 비행기 뭐가 이길 것 같아요? 당연히 제 다리입니다. 뭔 다리가? 이 종이 비행기 너무 비한 거 아니야? 종이 비행기 100m 몇 초 뛰는데요? 100m 저 12초 플랫이요. 딱 12초 플랫 00. 12초 00. 오, 네. 오 저는 느리겠죠. 저는 시속 한 800km요. 근데, 근데 종이 비행기가 더 빠를 거야. 종이 비행기? 종이 비행기가 초반엔 빠른데 네. 나중엔 좀 느려질걸? 나중에 속도가 느리긴 하지. 근데 그래도 그래도 한 30m 거리에서는 사람보다 빠르지 않을까? 사람은 초반 가속이 조금 느린 편이니까. 아니 난 근데 올가속인데? 올가속? 올가? 올가? 어, 별명이 올가라면서요. 올가. 올가. 어, 마람과 대결 한번 합니까 나중에? 제가 조심히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. 아, 네, 아, 어, 마람이랑 한번 종이 비행기 대결 수 있을 재미. 자 그럼 일단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종이 비행기랑 영준 선수 먼저 대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종이 비행기랑 드론 대결 한번 해보죠. 드론은 그러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? 드론이 무조건 빠른 거 아닌가? 드론... 아 근데 드론이 초반 가속도가 좀 느려. 어. 초반에가 조금 느리게 가다 점점 빨라지거든. 어 저는 종이 비행기가 무조건 이길 것 같아요. 제가 콘텐츠를 제안했으니까 두 분께는 어드밴티지를 드릴게요. 첫 번째 일단 달리기는 제자리 정지 상태가 아니라 가속이 붙은 상태로 시작하게 해줄게요. 그러니까 제 옆을 지나가는 순간 날립니다. 가속이 붙었을 때. 알겠습니다. 두 번째 드론은 떠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뜬 상태에서 스타트만 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. 아, 떠 있는 상태에서 오케이. 시작. 그렇죠. 원래 드론은 여기 뜨는 것부터 시작이잖아요. 근데 그거 제외하고 뜬 상태에서 가속 붙일 때 제가 날릴게요. 프로펠러에 가속이 붙어서 뜬 상태에서 추진만 하면 되는 추진만 상태에서 하면. 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누가 이길까? 나 참 모르겠어. 근데 전 종이 비행기 엄청 이길 것 같아요. 종이 비행기? 너무 자신하고 있나? 수잔이 사실 그렇게 빠른 비행기는 아닌데 30m 그래도 이게 그 속도가 3단계까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엄청 빨리 가거든. 그럼 이거 풀파워? 풀파워 3단계로 풀파워? 오케이 풀파워 대결로 한번 풀파워 대결 그럼 달리기부터 한번 가죠. 자 달리기부터 달리기 그러면 나는 제자리에서 한번 가지. 준비 시 준비 시작 이렇게 할게. 준비 시작. 아이고야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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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닥으로 가네. 제가 어디까지 가? 제가 갑자기 어디 가? 운동화가 아니라 봤어. 아 운동화가 있어? 러닝화 신으러 가자. 러닝화 신으러. 아 진짜 러닝화가 있었어? 안 되겠어. 아이템을 발색하다. 영준이가 가속도를 붙여도 종이 비행기가 이겨. 너 먼저 날린 거 아닙니까? 아니야 보고 날렸어 너. 아 먼저 날린 거 같아. 에이 넌 가속도까지 붙었잖아. 아 이상한데. 알겠어 인정 인정. 아 드론이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. 빠르네 빠르네. 아 드론이요? 드론이랑 속도가 비슷할 것 같아. 드론? 50m면은 진짜 모르겠다. 그럼 사랑이 이길 수도 있어. 얘는 끝에 가서 속도가 너무 떨어지니까. 그 사람이 한 70m까지는 속도가 더 빨라진단 말이야. 원래 초반 20m 느려. 원래 가속도 느라 거의 다 숙이고 지금 20m 막 그냥 치비칭칭. 준비 시작. 우와 우와! 아니 제 드론 속도랑 비슷한데? 제 드론 속도랑 비슷한데? 수장이 이겼지. 나 진짜 모르겠어. 둘 비슷해 되게. 아 이건 모르겠어? 진짜 비슷해. 아 그래? 아 드론 데려와 드론 데려와. 드론이랑 3 드론 데려와 같지? 드론 드론 데려와. 아 오랜만에 드론 걱정되네. 아 고! 자! 오케이!
진짜 거의 근소하게 드론 거의 다 따라잡았는데, 결승선에는 스샤니. 일단 통과했어. 이거 VAR 해야 될 것 같은데. 진짜 근소하게 야 수잔이 이긴 것 같은데? 이거 진짜 이건 비디오판도 켜야 될 것 같은데?